지금 시간은 이제 오후 7시고요.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비라도 한바탕 이제 가다가 비를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또 이제 조지아에 이제 빵을 싣고 또 미국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생산한 이제 빵을 싣고 크라상과 여러 가지 빵 종류를 싣고 지금 조지아 애틀란타로 가고 있습니다. 와, 월요일에 이렇게 보도가 한산하다는 게 좀 느끼지 않습니다. In 300 meters, continue straight onto Ambassador Bridge. 정말 언제 뚫릴지 모르겠네요. Continue straight to stay on Ambassador Bridge, then continue straight. 지금 미국은 뭐 다 마스크 뭐 착용하는 것도 텍사스 같은 경우는 continue 지금 continue straight. 완전히 In 300 meters, keep left at the fork. Follow signs for I-75 south. 완전히 해제가 되고요. 지금 웬만한 데는 다 지금 정상적인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인원의 제한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 거의 뭐 사람들이 지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완화됐고 거의 지금 코비드 전으로 지금 거의 복귀가 된 것 같습니다. 국경도 왕래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더 심각하니까 이제 캐나다 쪽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열기를 싫어하죠. 네, 3월 16일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았고요. 지금 어젯밤에 비가 왔었는데 비가 오다 눈이 오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썸머타임 적용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한 시간이 좀 빨라졌기 때문에 해가 지금 시간에 지금 뜨고 있어요. 페르나이트로 되어 있고요. 실 아직 그대로 있고 간단하게 차량 점검을 마치고 오늘 3월 16일 트럭의 하루 일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오후에 토론토를 이제 3시쯤에 출발해 가지고 여기 오하이오주의 이제 트럭스탑까지 여기는 이제 시드니라는 곳인데요. 호주 시드니가 아니거나 여기 오하이오주에도 시드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일단 10시간의 지침을 취하고
네, 오늘 또 일정을 시작합니다. 와, 어제 저녁에는 좀 기온이 좀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0도까지 떨어지더니 눈하고 비하고 같이 섞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토론토도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제 캐나다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어제 하루만은 이제 토론토가 됐어요. 온타리오 이제 토론토가 됐고, 현재 기온은 이제 8도인데요. 아직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여름 날씨 이제 비슷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이런 차들은 어젯밤에 이제 트럭스탑에 자리를 못 찾아서 이제 이런 램프에서 이제 갓길에 이렇게 대놓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차박을 합니다. 오늘 또 제가 싣고 가는 것은 이제 크라상하고 다른 이제 그 빵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요. 26,000 파운드 정도 됩니다. 여기는 오하이오주 인터스테이트 75번 오하이오주 대평원 지역입니다. 오랜만에 토론토에서 한 3일 동안 집에서 쉬었어요. 3일 동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들어와가지고, 월요일 날 나왔으니까, 금요일 날 그때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월요일 날 오후에 나왔으니까 거의 3일 정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푹 쉬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쉬었어요. 일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또 일을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지만은 쉴 때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쉬는 게 가장 그게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쉰다고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조금씩 더 하고 그냥 움직이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쉰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제 실내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제 몸으로 하는 운동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이제 쉬는 날이면은 이제 배드민턴장 가가지고 몇 시간 운동하고 나면은 뭐 운동량도 굉장히 많고 기분도 더 개운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못 하니까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 하고 뭐 간단하게 뭐 사이클 타고 이제 그런 그 정도로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VID-19 때문에 이제 실내에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동안 이제 그 헬스클럽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다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 해서 좀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우리가 꼭 그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밖에서는 지금 마스크도 뭐 안 쓴 상태로 이렇게 운동해도 되고 그러니까 맘먹기 다른 것 같아요. 꼭 뭐 그런 뭐 시설이 돼 있어야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내 몸뚱아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운동을 꼭 어떤 그 폼을 잡아야지 운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형식에 많이 치우쳐서 그렇게 모든 게 갖춰져야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핑계도 또 그렇게 많이 됩니다. 뭐가 어째서 못하고, 어떻게 해서 못하고. 그런데 이제 실내 운동을 하는 이제 가장 좋은 장점은, 저는 이제 배드민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배드민턴을 했었는데, 그 장점이 뭐냐면은, 그냥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게 가장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실외 스포츠들은 날씨, 그나마 이제 뭐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또 뭐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 이후로 또 못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북미는 뭐 여름에 날씨가 좋기 때문에 거의 뭐 밖에서 하는 운동도 거의 빠짐없이 할 수 있는데, 뭐 장마철이 많은 이제 한국이나 이제 이런 데는 그럴 때는 실내 스포츠가 이제 겨울과 뭐 장마 시즌 제외하면은 뭐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내 스포츠는 그래서 뭐 헬스를 하시거나 이제 그 뭐 배드민턴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날씨에 구분 없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지속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실내 스포츠 중에서도 이제 배드민턴을 가장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도 하고 뭐 등산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직업상 또 이렇게 딱 맞춰서 이제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운동들을 이제 또 개발해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잘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손쉽게 하려고 가까운 데다가 이제 운동기구들을 설치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어떤 뭐 운동 간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무슨 뭐 또 도구도 챙겨야 되고, 뭐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이제 못 하게 되고 그냥 포기해 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변에다가 이런 그걸 장치를 해 놓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각날 때마다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해 되는 거죠. 뭐. 아직 이제 어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래도 구름이 완전히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4도입니다. 4도. 여기가 지금 켄터키가 이거 3월에 이거 4도면 상당히 낮은 기온 같은데, 아니 오하이오주죠, 여기. 2월 달에도 뭐 20m까지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아,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75번 켄터키 구간인데요. 아, 안개가 자욱 끼어 있는 산악지역입니다. 이게 그렇게 높은 산악지역은 아니고요. 보통 한 300m 정도 되는, 해발 300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켄터키. 켄터키의 이제 호스 파크입니다. 말들이 노는 공원인가 봐요. 양쪽에 어마어마한 그 목초지에다가 이제 말들이 여기 와서 이게 뭐 말들을 키우는 건지 말들을 가지고 와서 노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말들의 공원입니다. 북미에는 개공원도 있고 말공원도 있고 뭐 사람공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말들의 천국이네요. 보니까